안녕하세요, 시민 여러분. 더 샌드박스의 히어로 샘맨입니다. 요즘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로 코인 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. 이에 따른 샌드박스 코인도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같은 홀더로서 상당히 이제 가슴이 아픈데요.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샌드박스와 관련된 소식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시죠. 네, 1월 22일 메타콩즈가 더 샌드박스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. 협업의 시작으로 메타콩즈는 더 샌드박스 플랫폼에서 자사 IP를 활용해 유저가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 컨텐츠와 NFT를 제작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. 또한 더 샌드박스의 3D 제작 툴인 복스 에딧과 게임 메이커를 사용해 누구나 코딩 없이 샌드박스 내 복셀 에셋 및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강의 프로그램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. 이 평소에 에셋 및 게임 제작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마땅히 배울 곳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.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메타콩즈 이강민 대표는 더 샌드박스의 메타버스 세계에서 메타콩즈의 대표 캐릭터인 콩즈가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기대된다 라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메타콩즈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더 샌드박스 코리아 한국 사업 총괄 이승희 이사는 국내 대표 NFT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이 메타콩즈와 함께 일을 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전했는데요. 더 샌드박스의 유저들이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메타콩즈와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자, 여기서 메타콩즈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요즘 프로필 사진에 이런 고릴라 사진 자주 보이지 않나요? 네, 이 메타콩즈란 프로그래밍을 통해 무작위로 생성된 3D 프로필 픽처스, FPF, NFT라고 하는데요. 이 PFP NFT는 프로필 사진 형태의 디지털 아트로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프로필로 활용할 수 있는 NFT의 일종입니다. 외국을 예로 들면 크립토펑크가 이제 대표적인 FPF NFT 프로젝트입니다. 이런 프로필 사진 형태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가상세계, 즉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선보이기 때문에 게임, 그리고 뭐 카드게임 여러가지 형태로 저희들과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씨에서 이 클레이튼 기반 월간 거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안에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메타콩즈의 로드맵을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데요. 보통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것인지 상세히 나와 있는데, 반면에 프로젝트 콩즈는 이 로드맵이 퍼센트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시 관할 로드 광고판에 완판 기념 광고를 한다. 그리고 15% 정도가 되면은 샌드박스, 디센트럴랜드, 크립토 복셀, 메타버스에 땅을 구입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. 그리고 30%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유튜브 채널 콩즈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네, 쭉쭉쭉 내려가서 100% 이 프로젝트를 달성할 때쯤이면 혹성 탈출, 네, KNFT 세계화, 2.0은 본격적인 메타버스로, 네, 라고 하는데요. 상당히 이 프로젝트가 지금 장안의 화제이기도 하고 저 또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다음 프로젝트 민팅 때는 한번 참여를 해볼까 합니다. 민팅 소식이 들려오면은 그때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? 메타콩즈와 더 샌드박스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.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샌드박스 코인 때문에 혹은 다른 주식이라든지 금융
시장의 그 조정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신 것 같아요. 네, 저 또한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다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